안녕하십니까, 엄선입니다. 새로운 불법 부부. 생활 현장 대부분이 불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영체 등록을 해서 임업 활동을 하고 있는 임야를 포크레인 중장비까지 동원해서 무단 벌목, 산지 훼손, 자신들의 밭을 만들기 위해서 재산을 다 파헤쳐서 흙을 빼간 그 부부. 뭐 1,200평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뭐 1,20평이면 한 100평 미만이면 그런갑다. 진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평수가 1,200평이 아니죠, 지금. 정말 뇌구조가 일반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외계인들인 것 같습니다, 외계인. 자, 이 부부들 모든 불법 사항들 그냥 한 번에 민원 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무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빨리 좀 이렇게 처리해 주시네요. 농지 불법, 건축물 불법, 이렇게 나눠서 하지도 않았습니다.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로 바로 신고. 오늘 이제 조사를 했는 내용, 그리고 일단 사전 처분, 그들에게 통지하고, 기간 안에 이제 무슨 말이 있겠죠? 또 변명 늘어놓겠죠? 그 기준에 따라 1차, 2차, 그리고 1, 2차 진행되지 않으면 이제 새로운 법을 이용해서 바로 잡겠죠? 보나 안 보나 또, 뭐 공황장애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또 핑계 늘어놓겠죠. 핑계가 통하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게 핑계를 아무리 대도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년간 그렇게 있어도 제가 입도 코도 떼지 않고 오히려 이번에 길까지 열어줬는데 그 길도 알고 보니 길막 쓰레기 부부와 함께 부부 동반으로 서로 입도 맞췄죠. 우리가 막을 테니 너희가 신고해라. 이네 사람들 제가 봤을 때 일반인들 진짜 사고방식하고는 와 진짜 전혀 감정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감정이. 저도 어디 가면 좀 이렇게 독특하다, 특이하다 이런 소리 듣지만,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그냥 생활이 핑계, 변명, 생활이 자기들의 아픔을 호소. 그냥 컨셉이 거지예요, 거지. 농부 거지. 농사 짓는데 어쩌고 저쩌고 맨날 징징징징. 이번에는 안 통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저도 안 들어줄 거예요. 제가 이번이 세 번째, 세번 이래서 세 번째 저한테 잘못하는 건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잠재의식에는 벌써 세번 끝났다 이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더 제가 빡쳤나 봅니다. 예전에 처음 이제 왔을 때 전봇대 할 때, 측량하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고 한다 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봇대도 한번 거의 5m 정도 이동한 적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수로. 물길 내고 한다고 또 창고 만들 때제 땅으로 들어올 때 측량하고 하는 겁니까 진짜 이렇게 해서 일단 그건 알았다 당장 근데 치워라 하우스 저것도 만든 거 치워라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간 적이 또한번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최근에 지하수 관정 앞에 있는 제 나무들 제가 그걸 깜빡했네요.
자기들이 이제 호수 깔고 싶어서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재산에 땅을 다 파고 심어져 있는 나무들 다 파내고 물론 다 파낸 건 아닙니다. 네 그루 큰 나무 네 그루면 그래도 열받죠. 야, 그리고 안 했다는 듯이 탁 덮어놓는 것. 나무가 껍질이 보니까 죽어있길래 왜 이러지 이러니까 앞집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왜 이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앞집에서도 사실 막 남의 이야기에 끼어들고 막 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들도 이번에 근 1년 가까이를 자기들 밭에 피해보고 스트레스 너무 받고 그런 와중에 또 폭행까지 당하고 그 사람들 뭘 잘했다고 대놓고 불법을 하면서 또 폭행까지 하고 이러니까 이제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이 이렇게 커진 거 아닙니까? 그냥 사과하고 미안하다. 아, 물 안 들어가게 옆으로 좀 뭘 막을게. 뭐 축대를 쌓을게. 수로를 만들게. 이러면 되는데 사람 만만하게 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빌런 또한 저도 똑같습니다. 만만하게 저를 본 것 같네요. 그냥 그래도 고향이니까 넘어가주고 또 누구 전화 오면은 그냥 아,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주고. 사실 예전에 좀 잘못한 거 많아요 저한테.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내세우고 그분들이 올라와서 나를 봐서라도 좀 넘어가라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거의 지금 3년 이상 입도 안 썩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번에 길도 내주고 그래도 먹고 사는 일인데 싶어서 참. 그러니까 그 안쪽을 제가 사실은 뭐 보기도 싫고 이러니까 산에 가도 그 집 안쪽 이쪽 재산 안쪽 코너 부분 그쪽으로는 잘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들어가도 저는 외국 애들 보내고 그 외국 애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위쪽에서 작업하면 그게 또 위에서 보면 잘 안 보여요. 이번에 이제 쓰레기 찾고 불법 현장 이제 더 있나 찾고 거꾸로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그렇게 보게 된 거죠. 왜냐면 불법을 저지른 사람 산이 제 산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길막도 참 웃긴 게 뒷땅이 앞땅을 막았죠. 뒷땅이 앞땅을 막고 앞땅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런 것 같아요. 야, 너희들 빨리 불편하다고 밀어놔라 이렇게 막. 공무원도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이야기를 한 거 녹음해 둔 게 있죠. 뭐 또 제만 들은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와서 공무원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한 게 없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녹음이 되어 있는데. 제가 최초에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뭐 유튜버다 이런 말도 없고 제가 길막도 하지 않고 그냥 혹시 이쪽으로 뭐 길이 납니까? 길이 이쪽으로 돼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왜냐면 내가 바로 옆에 땅 주인인데 왜 저한테는 뭐 이렇게 묻지도 않고 지난번에도 그냥 제 땅에 막 그렇게 포장을 하시더니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내가 궁금해서 그런다 이러니까 그 위에 분이 길막을 하셔서 지금 막 좀 동네 분들이 불편해 하셔서 옆으로. 동네 분 누가 불편해요? 동네 분 누가? 아유 참.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참, 빌런 부부들 참 부부 동반으로 고생 많이 했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푹 쉬세요 쉬게 해드릴게요. 제가 푹 막 너무 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분들 좀 이제 편하게 쉬어야죠. 자, 영상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항상 응원 많이 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제 건강도 이렇게 챙겨주는 그러한 메시지 그러한 응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청원 여러분 이제 가볍게 100명 통과했습니다.
이제 승인이 한번 더 떨어지고 나면 우리가 5만 명 꼭 한번 이뤄봅시다. 감사합니다.